유럽 왕가의 며느리를 맡겠다는 그런 부푼 꿈을 안고 있었는데 고작 리투아니아의 귀족 따위라니 이런 격에 맞지 않는 결혼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 하며 외친 거죠. 이게 뭐 요즘 같으면 사랑과 전쟁에 인정할 수 없어! 하고 시어머니가 외치는 그런 거랑 같은 거죠. 사실 보나스포르차는 새 며느리가 유럽 왕가의 공주가 아닌 것에 이제 불만을 품고 있었고 또 이 폴란드 귀족과 의회에서도 엄청난 반대를 했던 것이 사실 이 바르바라 가문이 바르바라가 있는 라즈비우가가 리투아니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가문인 것도 문제가 되었어요. 만약에 라즈비우가 뭐 폴란드의 왕비가 되면 당연히 그 가문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리고 그 힘이 더 강력해지겠죠. 근데 이것은 리투아니아나 폴란드 양쪽 귀족들이 다 경계를 해야 할 부분이었어요. 게다가 이 라즈비우 집안 사람들은 리투아니아를 폴란드 왕국으로부터 좀 더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다라는 야망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칼뱅파를 리투아니아에 뿌리 내리려고 했다는 점이었어요. 자, 이것은 로마 가톨릭에 대한 도전이었고 이 폴란드 왕실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의회에서는 바르바라와 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충성맹세를 할 수 없습니다 하며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보나 스포르차는 계속 리투아니아 귀족 따위라니 하며 계속 분노를 쏟아내죠. 그리고 당장 헤어지라고 종용을 합니다. 와, 근데 정말 귀족도 이런 취급을 받게 되네요. 사실 어머니 보나 스포르차는 조용히 내조를 하는 그런 왕비가 아니었어요. 국정에도 공개적으로 관여를 하고 국정 운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하면서 세금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여서 이제 왕조를 부유하게 만들고 지지자들을 끌어모아서 이 엄청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치력이 아주 뛰어난 왕비이자 여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어머니의 반대야 라고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자, 바르바라와 지그문트는 이렇게 모두 다 뜯어말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내 마음은 변치 않아 저도요 하면서 굳은 사랑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상황에서도 너무나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인지 아무리 마음을 다지려고 해도 그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없었던지 바르바라가 두 번째 임신 중이었는데 그때 또 유산을 하게 됩니다. 지그문트는 자신의 아내의 이 불안한 마음을 헤아렸고 1548년 9월에 바르바라를 폴란드로 초대를 해서 귀족들에게 봐라, 내 아내다. 이 아름다운 여인,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마! 라고 하려고 했는데 귀족들이 이것조차 반대를 하면서 바르바라 폴란드 입성 금지를 외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부터 12월 두 달 동안 이 폴란드 의회인 세임에서 국왕의 혼인 문제를 놓고 엄청나게 논의를 하는데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지고 귀족들은 제발 그 결혼을 포기하라며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회와 어머니의 압박을 받게 된 지그문트. 모든 사람이 진정한 사랑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이 결혼을 깬다면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살 수가 없어. 이혼을 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말이야. 이혼 따윈 절대 하지 않아! 하며 완강히 버티게 됩니다. 자, 지그문트가 이렇게 바위처럼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자 이번에는 바르바라에게 그 화살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면 모르겠냐? 숱한 남자를 만났으니까 그 기술로 순진한 지그문트를 유혹한 것이다. 그러니 창녀와 다를 바 무엇이냐? 하며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바르바르는 또 마녀다. 흑마술로 지그문트를 유혹했다. 라는 말을 또 만들어내죠. 귀족들은 바르바라를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오스만 투르크 군대의 점령을 받는 게 낫겠다. 라는 막말까지 하게 됩니다.
아니 폴란드는 그동안 이 가톨릭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 오스만과 수많은 전투를 치러왔는데 이런 말까지 내뱉은 거죠. 귀족들은 바르바라를 저속한 여인이라고 경멸하는 내용을 담은 팜플렛을 만들어서 거리에 배포하면서 바르바라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그문트는 내 아내와 함께 할 수 없다면 이런 왕관 따위 쓰지 않겠다 하면서 바르바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폴란드 국왕 자리를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초강수의 초강수로 대응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 귀족들은 그래 그럼 결혼은 인정할 테니까 바르바라를 여왕으로 추대는 하지 말자 라면서 타협점을 또 제안을 해요. 그런데 이건 자신의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잖아요. 만약에 어린 아들을 두고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이러면 그 아들들의 장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그문트는 거절!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지고 여기에 반란의 기미까지 보이게 돼요. 자, 그러자 지그문트는 1549년 여름 자신의 전 장인이었던 페르디난트 1세와 동맹을 맺습니다. 자, 이 형제 자매라도 정치적 이익 앞에서는 정말 냉정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그문트의 여동생인 이사벨라 야기엘론카가 헝가리의 야노 1세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페르디난트 1세와는 헝가리 국왕의 왕국에 승계의 문제를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동생을 외면하고 페르디난트 1세와 손을 잡은 겁니다. 자, 그리고 지그문트는 자신의 결혼을 반대하는 이 폴란드 귀족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뇌물도 주고 또 다른 방식으로 설득까지 해가면서 한 명 한 명씩 포섭해 나갔고요. 요지부동으로 계속 반대를 하는 어머니 보나 스포르차는 도저히 설득이 안 되니까 법원을 움직여서 폴란드 중동부에 위치한 마조비아로 추방해버립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자. 결국 귀족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 선언을 했고 1549년 2월 13일 바르바라는 당시 폴란드의 수도였던 쿠라쿠르로 입성하게 됩니다. 1550년 12월 바르바라는 바벨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치르고 폴란드의 왕비로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폴란드에서 남편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들이 비밀 결혼을 한 지 약 3년 만의 일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시어머니 보나 스포르차는 자신이 추방까지 가야 했으니까 난 널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어 하며 매몰차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그문트는 어렵게 폴란드로 오게 된 자신의 아내에게 이 카우나스 성과 트라키아를 비롯한 거대한 영토를 선물로 주면서 그 애정을 과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해피엔딩인 것이네요. 그죠? 자, 이 두 사람이 사랑의 승리를 쟁취를 했으니 이제 행복하게 잘 살 날만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운명의 신은 왜 이렇게 잔혹한가요? 그들의 사랑은 반전이 생깁니다. 자, 바르바라가 건강 상태가 점점 나빠지게 되는데요. 결혼한 후에 초반에도 종종 복통을 호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로 온 이후에 고열과 복통을 호소하며 힘들어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배에 고름이 가득한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지그문트는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의 고통을 보면서 자신이 아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고 내 아내를 제발 낫게 해줘 하면서 아내를 치료하기 위해서 실력 있다는 의사, 치료사 다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하게 하는데요. 이 그녀의 병은 좀처럼 낫지가 않습니다. 자, 병이 점점 깊어지자 이 고름이 계속 생기는 것 때문에 몸에는 굉장히 이상한 불쾌한 냄새들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녀를 가까이에서 돌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지그문트만이 그녀의 옆에서
그녀의 고름을 짜주면서 헌신적으로 돌보았고 아내가 꼭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좀 기후가 따뜻한 그런 니포포미스라는 어떤 사냥성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면 낫지 않을까 해서 그곳으로 갈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는데요. 바르바라는 여행을 할 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551년 3월 시어머니 보나스포르차가 며느리에게 전언을 띄우는데요. 두 사람의 결혼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전언 안에는 몸이 많이 아프다면서 빨리 회복하기를 바란다. 나의 딸이자 사랑하는 며느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와, 그 아픈 와중에서도 자신을 그렇게 반대하던 시어머니가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뻤겠죠. 그래서 너무나 기뻐요. 어머니 감사해요 하면서 기쁨을 누렸지만 그것도 잠시 바르바라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바르바라의 마지막 모습인데요. 아내의 아픈 모습을 너무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그문트의 모습입니다. 자, 결혼을 한 지 겨우 5개월 만에 그녀 나이 서른에 그녀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바르바라는 폴란드에 묻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신에게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폴란드가 싫어서 제가 죽으면 고향에 묻어주세요 라고 해서 그녀의 관은 이제 고향을 향하게 되는데요. 지그문트는 아내의 관을 따라 함께 걸으면서 그 슬픔을 억눌렀다고 합니다. 이제 역사가들이 바르바라는 아마 자궁경부암이나 난소암에 걸렸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전에 유산을 두 번 한 것도 아마 그래서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시어머니인 보나스포르차가 며느리를 독살했다는 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워낙 며느리를 싫어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첫 며느리였던 엘리자베타가 사망을 했을 때도 같은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보나스포르차가 이 두 명의 며느리를 다 싫어했기 때문에 또 아마 이런 소문이 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보나스포르차는 1556년 폴란드를 떠나서 자신의 고향인 이탈리아로 돌아갔어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1557년에 사망을 했는데 자신이 너무나 신뢰하던 비서에게 독살을 당합니다. 그때 같이 음식을 먹었던 그녀의 요리사, 서기관 등 많은 하인들과 함께 독살되었다고 합니다. 지그문트는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죽었으니 너무나 깊은 슬픔을 느끼면서 그리움에 몸부림치게 됩니다. 검은 옷을 입고 그녀를 애도했고 그녀가 없는데 햇빛은 봐서 뭐하냐 하면서 방에는 두꺼운 커튼을 치면서 어둠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야사인데요. 너무나 아내가 보고 싶어서 주술사를 불러서 강령술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술사가 아내의 영혼을 불러오는데 영혼을 볼 때 어떤 소리를 내어서도 안 된다라는 당부를 했대요. 그런데 희미하게 그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너무나 아내가 그리웠던 지그문트가 아내를 부르며 뛰어갔는데 그 순간 형체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버전의 야사가 있는데요. 그 외그로 교구의 사제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지그문트를 보고 그게 너무나 안쓰러워서 악마의 도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죽은 자의 유령을 불러내어 준다는 거울 앞에 이 지그문트를 앉힙니다. 그리고 이 거울에 누군가가 나타날 텐데 절대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손짓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또 당부를 해요. 그런데 흰 옷을 입은 여인이 거울에서 모습을 이렇게 싹 드러내니까 또 너무나 아내가 그리웠던 지그문트가 손을 뻗어서 그녀를 붙잡으려고 했고 그 순간 거울이 세 조각으로 짱 하고 깨져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때 마법에 쓰였던 금이 가서 깨진 거울이 뭐 폴란드 동부에 있는 외그루 마을 교회에 있다라는 말도 있고 산도미에즈 대성당에 있다라는 그런 믿지 못할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 지그문트 2세는 다른 여인들도 만나면서 이 아내가 없는 그 공백을 메꾸려고 했는데 오히려 공허감만 점점 커져갔고 계속 아내를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국왕이잖아요. 한 나라의 국왕은 후계자를 낳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그문트는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부인 누구였나요? 페르디난트 1세의 딸 엘리자베타였죠. 그런데 이 세 번째 결혼은 엘리자베타의 여동생인 이 카탈리나와 결혼을 합니다. 처제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카탈리나도 사실 16살 때 동갑이었던 만투만 공작 프란체스코 3세와 결혼을 했었는데 남편이 두 달 만에 사망을 했대요. 겨울에 사냥을 하러 갔다가 물에 빠지는 바람에 폐렴으로 사망을 하게 되었대요. 그렇게 너무나 어린 나이, 16살에 이제 과부가 되었는데 정치적인 이유가 얽혀서 이 카탈리나는 형부랑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둘 다 이 결혼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카탈리나는 언니의 죽음이 형부 지그문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망을 했고 지그문트는 내 아내를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했는데 내가 또 결혼을 해야 하다니 하며 이 결혼을 마땅찮게 생각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1553년 7월 이런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의 관계는 최악이었고 또 그러다 보니 카탈리나는 아기를 갖지 못합니다. 카탈리나가 아기를 갖지 못한 게 카탈리나의 문제만은 아닐 텐데요. 지그문트는 1558년에 카탈리나가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공포를 하고 또 자신의 첫 번째 아내의 여동생이기 때문에 이 결혼은 무효야 하면서 결혼을 무효화시키려는 시도를 하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 더 이상 폴란드에 머무를 수 없었던 카탈리나가 다시 오스트리아로 돌아가게 되는데 1572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사망 전에 이혼 무효가 성립되지 않았어서 카탈리나는 폴란드 왕비 신분으로 사망을 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세 번째 결혼도 실패. 그러니 지그문트는 이제 후사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초조해서 그 나라에서 좀 아름답다고 소문이 났던 바바라 기잔카라는 여인과 또 안나 자자코비스카라는 여인들을 뭐 정부로 두면서 그러니까 귀족들이 정부를 둬서라도 후사를 두면 인정해 주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후사를 두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바바라가 딸을 낳기는 하지만 결국 아들을 낳지 못했고 지금부터 2세는 1572년 그러니까 후사 없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그문트가 후계자를 두지 못하고 사망을 하면서 폴란드의 야기에우어 왕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제가 이 지그문트 2세의 사랑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그문트는 사랑에 올인을 해가지고 국정 운영에 소홀했던 국왕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왕국의 세력을 확장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이 폴란드 리투아니아를 단일 연합국가로 통합시키려는 노력도 많이 했고요. 조세개혁, 경제개혁 등등을 단행을 했고 또 폴란드 최초로 해군을 만들기도 했고 또 최초로 정기우편 서비스 이런 것들도 만들면서 국정운영에도 많이 힘썼던 왕이라고 합니다. 자, 야기에우어 왕조가 이렇게 막을 내리면서 폴란드는 이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의 귀족들이 왕을 투표하는 방식으로 왕을 세우는 귀족 공화정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잠시 혼란을 거쳐서 지금부터 2세의 누이였던 안나와 결혼을 했던 바토리 가문의 스테판 바토리가 국왕으로 선출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귀족이 왕을 추대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왕이 귀족의 이 권한을 귀족들에게 계속 억압을 당하게 되면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없는 왕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폴란드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귀족들이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이러다 보니 국정 운영이 힘들어지고 또 전쟁까지 계속 되풀이되면서 또 세태기를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지그문트 2세와 이 바르바라의 사랑 이야기는 정말 위대하고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로 널리 알려져서 폴란드에서 수많은 예술 작품으로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뭐 그림으로 그려지거나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또는 희곡으로 쓰여져서 연극으로 올려지기도 했고, 요거 보이시죠? 이게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영화화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작품 속에서는 항상 이 바르바라의 시어머니 보나스포르차가 엄청난 악역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바르바라의 무덤은 사실 이렇게 잊혀져 있다가 1931년에 홍수가 나서 이제 이 빌뉴스 대성당 지하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무덤을 관을 확인할 수가 있었대요. 나무관은 좀 부패를 하긴 했지만 사실 석회가 굉장히 단단해서 뼈가 잘 보존이 되어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이 시신의 보존 상태가 꽤 좋아서 나름 살아생전에 어떤 모습이었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수많은 유물들이 이제 같이 보관되고 묻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유물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죠?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우리나라의 애절한 왕과 왕비의 사랑 이야기와 유럽사에서 또 왕과 왕비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 해보았습니다.